해봅시다. 서로 다른 세 글자를 알파벳과 단마라고 하는데, AB는 실수고요. 얘가 뭐였어? 삼죽이 오메가였어, 그지? 맞아? 한근이 오메가였으면 다른 한근은 오메가 바였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자, 그러면 알파를 넣으면 알파 3승 더하기 A알파 제곱 더하기 B알파 더하기 2B는 0이잖아. 3족이니까 얘가 몇이야? 1이야, 그지?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몇이야? 0이야. 그러니까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어. 오메가의 장점 뭐? 차수 다운, 모든 차수를 1차로. 그지?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2B 플러스 1은 0 됐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B 알파 그죠? 마이너스 A 더하기 2B 더하기 1은 0이라면 그치? AB가 실수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돼요? 그러면 A는 몇이야? A는 B랑 같네요. 여기서. 그 다음 여기는. A랑 B랑 같으니까 B는 마일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A도 마일이야. 그치? 그러면 X3승 더하기 A, 아니다. 미친가 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인가? 는 0. 인수분해가 마일로 되려나? 1. 마일, 마일, 2, 1. 안 되나? 2로 되려나? 1, 2, 1, 2, 1, 2. 됐죠. x-2,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야. 맞아? 그러면 알파 4승은 알파랑 같고 베타 4승은 3 얘가 여기서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가 2였다고 하면 얘 맞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일이고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마의 4승은 2의 4승이니까 15가 다 되는 거죠. 그죠? 오메가 이용했어요. 오케이? 됐어? 아니면 이걸 이렇게 가도 되죠. 봐봐. 이게 방금은 주로 이제 3차 방정식 쓰는 수법인데, 오케이? 천례근이 4차에서 나오면, 오케이? 4차는 나머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면 얘네, 어쨌거나 얘의 두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잖아. 즉,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얘가 인수였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1a 해볼게요. 같이 해보죠. b, 2b를. 넌 나눴다 이거지. 1, 1, 1로? 1, 1, 1, 1. 그죠? a-1, b-1, 2b. 맞죠? 1, 1, 1, 1. 자, a-1이라는 게 맞죠? a-1, a-1, a-1. 두 개를 빼면 0. 여기가 지금 b-a인데 이것도 0이어야 되고 여기는 b-a 더하기 1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0이야. 맞아요? 그래서 a는 b 더하기 1인데 b니까 그죠? b는 마일, a도 마일. 그죠? 돼요? 그럼 A가 마일이니까 여기가 마이 되죠.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죠. 방법이기도 하죠. 그치? 오케이? 될까? 자, 13번. 서로 다른 세실근 1알파 베타로를 세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다.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1을 근으로 가지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K를 금방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근이다라는 거 그치. 근데 K가 죽는구나. 그쵸? 맞아요? 그럼 우리가 쓸수 있는 두 번째 세근을 줬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몇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그죠? 맞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K 플러스 3이야, 그지? 얘가 3이니까. 알파 베타는 K야, 그지? 세 번째, 알파 베타가 K야. 오씨, 뭐야. 알파 베타가 K네요? 그죠? 그러면, 세 실근은 세 변을 기로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며, 첫 번째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몇일 수가 있어? 1일 수가 있어. 두 번째, 알파 제곱은 베타 제곱 플러스 1일 수가 있어.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겠죠? 그 중에 뭐큰 놈을 알파라고 큰 놈을 베타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때 한번 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가 1이었다는 거잖아. 9 빼기 2K가 0이야. 아, 1이야. 그지? 2K는 8, K는 몇이야? 3. 그지? 돼요? 자, 이때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라는 거? 1이었던 거지. 네가 3이야. 맞지?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분의 1이야. 그지? 맞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었고? 3이었고, 그지? 두 개를 빼면, 더하면, 2알파는 3분의 10, 그죠? 알파는 3분의 5. 그럼 베타는 3분의 4. 그럼 두개 곱하면, K는 9분의 20이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K, 자, 그럼 밑에랑 위에랑 두개 중에 뭐가 맞는지. 오케이? 자, 1번을 다시 갑니다. 1번에서 그러면 알파 베타를 잡아버릴게요. K가 4였죠. 그럼 X3승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4는 0이죠. 맞니? 1, 마사, 7, 마사가 1로 된다면 일단. 맞죠? 그럼 x-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이야. 됐죠? 됐죠? 자, 3의 t가 음수네. 실근 안 나오네. 그잖아. 서로다는 세 실근이잖아. 그러니까 2초 됐네. 29. 오케이?